안녕하세요. 7월 15일 네이버 회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Don't try to be perfect. 먼저 눈을 감으시고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Oh,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Do you mean the household chores? Yes, I have to vacuum, do the laundry, cook and wash the dishes. When you finish all of that, it's time to sleep. Right, and I'm worn out. I want someone to do all of that for me. Don't try be perfect. 네,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들으면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는 거 아시죠? Oh,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Do you mean the household chores? Yes, I have to vacuum, do the laundry, cook, and wash the dishes. When you finish all of that, it's time to sleep. Right, and I'm worn out. I want someone to do all of that for me. Don't try to be perfect.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함께 영어식 사고 뭐라 그랬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예, 요건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식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법이죠. Oh,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There, 예, 거시기 있죠. 우리나라 말도 거시기가 있네. So, 그렇게 many things, 많은 일들이 to do, 목적은 할 것이야. Do you mean 하고 있니? You, 너 의미하는 걸, 너 의미하니? 이런 얘기죠. The household chores, household 집이죠. 집안의 chores, 허드렛 일들을 chores라 합니다. 잡일들이죠. Yes, I have to vacuum, do the laundry, cook and wash the dishes. 응, I have to vacuum. 나는 가지고 있어. 목적은 vacuum. Vacuum은 뭐죠? 이렇게 청소기로 청소하는 걸 vacuu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I have to 가지고 있어. 목적.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 이해되시겠죠? I have to vacuum. Do the laundry. Do 하는 거죠. The laundry. Laundry는요. 세탁기 이렇게 세탁하는 거를 do the laundry 이렇게 하죠. Cook는요 요리하는 거예요. 이 cook가 명사로 쓰여지면요 요리사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And wash the dishes 그리고 wash 씻는 거죠. The dishes 접시들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en you finish all of that 때는 네가 마치는 거야. All of that, 모든 것을, of, 소속이죠. 그 모든 게 뭐냐 이거예요. That, 그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제 이 that이라고 했는데요. Those를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ll of those, 또는 뭐 all of that 이렇게 가겠죠. It's time, 그것은 있네. Time, 시간으로. 시간으로 있다 이거죠. To 목적은 자는 거야. 자, 그것은 여기서 뭘 말할까요? 예, 그것은 to sleep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Right, 좋아요. And I'm worn out. 그리고 나는 있어 worn. 그래서 여기서 wear, were, worn인데요. Wear는 입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 입은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out은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입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입어가지고서는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낡을 정도가 되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소모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쳐버린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 I'm worn out.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someone. 나는 원해. 누군가가 to 목적은 하는 거야. All 그것을 모든 것을 소속은 that 그것이야. For me 그 하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쳐다보는 그렇죠. 쳐다보는 방향은 나야. 이해되셨죠? Don't try be perfect. 하지 마. Try 하려는 거를 목적은 있는 거야. Perfect 완전한 상태로. 네.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큰 소리로 함께 읽는 시간이죠. 자, 한번 준비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Oh,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한번 더요. Oh,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Do you mean the household chores? 한번 더 할까요? Do you mean the household chores? Yes, I have to vacuum, do the laundry, cook, and wash the dishes.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Yes, I have to vacuum, do the laundry, cook, and wash dishes. When you finish all of that, it's time to sleep. 한 번 더 할까요? When you finish all of that, it's time to sleep. Right, and I'm worn out. I want someone to do all of that for me. 한 번 더 할까요? Right, and I'm worn out. I want someone to do all of that for me. Don't try to be perfect. Don't try to be perfect. 한번 더 해볼까요? Don't try to be perfect.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네, 직접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자, 명령문이죠. 부정명령문이죠.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 마 뭐를요? 시도하는 거죠. 그죠? 그 시도하는 목적은 네, 있는 거예요. 그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완벽한 상태로. 그래서 이것을 영어식 사고로 구성해서 다시 한글로 진행해 가시면 되겠죠. 자, 이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식 사고가 내 뇌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야외 활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요. 또는 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있어 하나의 정말 그죠? 정말은 뭐였죠? real이었죠. real. 야외 활동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 자, 단어 기억하시나요? 네, 잘 하셨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전치사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along과 around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는요 이렇게 그 어떤 것을 따라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long, long은 긴 상태잖아요. 어떤 긴 줄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긴 줄을 따라가는 그래서 along the street. 그러면 street라고 하는 긴 선으로 된 그 street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느낌이죠. around는요, round는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을 둥글게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 따라가면서 그러죠. 그래서 어떤 둘레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단어와 이미지를 연관지어서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later.